안녕하세요. 삼두봉 농장입니다. 오늘은 김천 버스 주차장 옆에 있는 하나로마트 주차장 바로 옆편에 있는 예당에서 어죽과 어탕을 오기국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는 좌석이 많이 있진 않습니다. 한 3개,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 와, 이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시 이곳에 차림표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어탕과 올갱이국이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참붕어를 구워서 온탕으로 사용하고 이런 육수를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맛깔난 요리가 되겠습니다. 생긴지 얼마나 되셨어요? 6년 되셨어요. 이분을 모신 지가 6년이 된다 합니다.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모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과 함께라면 이것도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곳은 공깃밥은 무료이지만 채소량만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혜도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이야, 이거 뭐? 우와. 다 그렇게 큰 건 아니고 좀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붕어를 작은 것도 있고. 예, 그 다리여서 이거는 원액을 가지고. 야, 이거 뭐 대단하네요, 그냥. 야. 예? 대단하네. 이거 뭐 이런 거는 어우. 어우. 이런 떡붕어가 자라려면 한 15년, 20년은 자라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곳은 밑반찬도 판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쌀과 배추, 고춧가루 모두 다 국내산입니다. 점심때는 손님은 너무 많은 관계로 거의 예약을 하고 와야지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음식 하나하나, 반찬 하나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모두 다 국내산일 뿐만 아니라 정갈한 느낌이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안에 불린 쌀하고 저기 보면 불린 쌀하고 국수하고 같이 들어가서 밥 양이 좀 적거든요. 밥은 모자르신 분 가져가세요. 매운 거 좋아하시면 이거 타시고 향신료 좋아하시면 이거.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탕은 국수랑 같이 되는 거 같아요. 그쭉하게 아주 맛깔나게 되어있습니다. 일단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뜨거운 게 아주 좋네요. 향이 좋아요. 뒷향이요? 향이 살아있고. 여느 집에서 먹던 어탕보다. 감사합니다. 식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식혜를 또 주셨습니다. 식혜는. 이 반찬. 겉절이랑. 무생채랑 그 무장아찌랑 김장아찌, 양파,
요것도 살짝 넣어서 드셔보세요. 고추 다진 거. 얼큰하게. 네, 얼큰하게 넣어서. 아우, 아, 향이. 향이 좋아. 딱 먹어보니까 으타. 네. 저, 전문집. 아우. 점심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죠? 예약을 하고. 주인장님께서 점심 때는 반드시 예약을 하시고 오셔야 된다고 합니다. 어우, 밑반찬을 판매한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갑니다. 반찬이 자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국이죠. 어떤 국물이. 아, 좋아. 이 어탕은 깻잎과 고추, 고추. 그다음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와져서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어탕 진국의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 주신 사장님께 저희 감사합니다. 아, 너무나. 김치 올려가지고. 예, 김치 올려서 먹으면. 국물이 진하죠. 김천에 숨어 있는 맛집입니다. 그 사장님께서 조금 더 주셨다 하시는 이 밥을 말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물 많기 때문에 국수양이 많아서 밥을 조금 주신다 하십니다. 근데 밥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밥을 욕하면 되는데 밥을 말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맛이죠. 밥을 또 말아서 먹어보니까 또한 또 다른 맛입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삼찬도 그렇고 이 어탕도 그렇고 너무나 하나하나 모두가 정성이 가득한 음식으로 어느 분에게 추천해도 후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이 식혜를 주셨는데 밥 먹고 나서 마지막에 드셔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맛이 따봉이라고 합니다. 따봉. 네, 이곳에 와서 식혜를 직접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식혜에 들어있는 밥알을 먹습니다. 많이 달지 않고 맛있죠? 네,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하게 잘 먹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봄에 산란천에 이거 붕어를 네, 살이 무르고 알이 많이 배겨서 술을 주저고 살도 맛이 없어서 저희는 거의 초겨울쯤에 대량 이렇게 작업을 해서 물냉동을 시켜요.
전혀 재료에 손색이 안 가게. 예. 이게 냉동고에 넣어도 이게 마르고 맛이 없어지거든요. 물을 가득 채워서 그 속에 냉동을 식여서 예. 그 위에 큰 냉동고가 한 4평 되는 게 있어요. 아. 그 2층에. 아, 거기서 냉동 씻어 1년 쓸 거를 그때만 작업을 합니다. 그 작업장이 혁신에 있어요. 혁신 예. 제 농장에. 예. 거기서 작업해서 딱 이렇게 물냉동 식여서 이렇게 올려놔요. 그래가지고 1년을 쓸 거를 확보라든지 모자란 거는 그때그때 그때 조금씩 수급을 하긴 하는데 1년치를 거의 확보해서 그렇게 써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저희 작업하시는 거 사진 예. 한번 보면 깜짝 놀래요. 예. 다 큰 봉을 막 예. 저쪽 위에서 사왔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또 포타도 예. 그 산타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 포타 사용도 잘 안 하는 걸 사고 사가지고 그 가을철에 물건을 사야 되기 때문에 나무차 빌리 쓰는 것도 뭐 하루 이틀도 그래서 그렇죠. 하, 예. 예. 아, 예당 저수지에서 가지고 이쪽에는 예, 예. 예당 저수지도 있고 아. 학교에서도 받아온 거예요. 오, 예, 예, 예. 예당 저수지에도 어탕 유명해요. 예, 거기는 줄 서가 있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거기는 그쪽에는 그런 예, 예. 아. 그 물자가 자원이 많으니까 예, 예, 예. 발전 여기는 그렇죠, 그렇죠. 예. 또 이렇게 비싼 예, 예, 동무 자체 그래서 예. 거기 가서 받아와요. 아 예, 제가 예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예, 예당이라는 이 식당의 이름이 충남 우리 예당 저수지 예, 거기가 어탕이 유명한데 거기 이름을 가져와서 예당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포타 트럭도 이 어탕을 준비하기 위해서 붕어를 수급하기 위하여 이 포탈을 이용해서 수급을 한다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만족한 것은 아니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곳을 이용하게 되면 농협 하나로마트 옆편에 있습니다. 옆편에 있지만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주차 시설이 조금 열악합니다. 그래도 만난 집도 사실 모든 것이 다 만족할 수는 없듯이 이 옆부분에 있는 이 주차장에 주차해서 잠시 이용하시면 된다고도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식당에 좀 주차장이 약간 협소한 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시고 맛난 음식으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면서도 이 예당 어탕집이 좀 더 활성화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